네, 안녕하세요. 식물튜브의 식물아빠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0일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경매 식물 입고 날이라 이렇게 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어떤 뭐 또 특이하고 예쁜 식물이 들어와서 구독자님들의 눈호강과 힐링을 시켜줄란지 함께 보러 가시죠. 네, 12cm 화분에 들어있는 오브코니카라는 식물 들어왔습니다. 앵초과의 식물, 프리뮬라 종류로 들어가는데 뭐 색상은 화려하게 이렇게 찐 보라색, 그 다음에 찐 분홍색, 뭐 투톤으로 되어 있기는 하고요. 염 보라색으로도 이런 투톤,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약간 주황빛깔 도는 색까지, 뭐 색은 굉장히 다양하게 뭐 한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cm 화분에 들어있는 한 포트를 빼서 보여드려도 일반 앵초 주리안 그거보다는 사이즈가 뻥튀기 된 듯하게 훨씬 큰 모습이고, 12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4,000원입니다 네, 다른 화원이나 그런 데서 구매를 해보셨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만한 사이즈가 4,000원이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걸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브코니카 색상도 굉장히 화려하고, 예, 프리뮬라, 앵초, 뭐 주리안 그런 과기 때문에 당연히 봄꽃이라 봄에 꽃이 피는 거고 노지에서 월동은 안 됩니다. 찬바람을 조금 맞는 것까지는 견딜만해서, 예, 겨울 베란다에서도 조금만 보온해 주시면 겨울에도 베란다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오브코니카,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10cm 화분에 들어있는 펜시 제라륨 또 재입고가 되었고요. 물론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펜시 제라륨도 여전히 5가지, 6가지 종류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재입고가 되진 않았고, 그 다음에 요거 10cm는 이렇게 또 재입고가 되었어요. 가격은, 예, 색상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펜시 제라륨은 모두 8,000원이고요. 예, 꽃이 피어도 예쁘겠지만, 예, 요런 식으로 아기자기하게 꽃도 피고, 예, 종자별로 색깔이 조금씩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도, 예, 꽃이 없어도 이 펜시 제라륨 자체가 워낙 색이, 잎사귀 색들이 이렇게 화려해서, 예, 그냥 보셔도 굉장히 예쁘죠. 예, 요건 프랭크헤들리라는 펜시 제라륨. 10cm 화분에 들어있고 굉장히 풍성하죠. 10cm이긴 하지만 굉장히 입장도 많고, 예, 목질화도 조금 이루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뭐 미시즈 폴락이나 해피 소웃, 프랭크 헤들리 뭐 한 4가지 5가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펜시 제라륨 가격은 8,000원입니다 네, 빨간색으로 핀 꽃 한번 잡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비덴샤, 비덴스라고 부르는, 예, 봄을 알리는 꽃식물이 또 재입고가 되었고요. 보시면은 진암장보다는 조금 덜 펴서 들어왔습니다. 핀 꽃망울이 뭐 한두 개 정도 있고 안 핀 꽃망울들이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보이는 비덴스, 비덴샤라고 부르는 식물이고,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가격은 2,500원입니다. 한 포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여러 개 동시에 보여드리는 때샷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네, 가격은 2,500원이고, 네,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하여 혹시라도 말씀드리면 저희 가게는 정찰가로서 한 포트에 2,500원이면 5개를 해도 곱하기 2,500원 그대로입니다. 5개 하시면 그러니까 12,500원이죠. 네. 12,500원. 5개 했으니까 500원 빼줘. 그래도 추가 DC나 서비스는 힘들다는 점 꼭 알고 오시기 바랍니다. 워낙 가격을 마진율 낮게 싸게 저렴하게 팔고 있기 때문에, 네, 고르는 것도 셀프, 포장도 셀프, 거기에 추가 DC나 서비스는 없다는 점 꼭 알고 오시기 바래요.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비덴스 가격 2,5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허브 종합 세트가 들어왔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보여드리면 이건 파인애플 민트라는 이런 식으로 된 10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허브, 그 다음에
오데코롱 민트라는 이런 식으로 또 거뭇거뭇한 모습을 보여주는 허브. 그 다음에 요거는 스피아 민트. 저희가 보편적으로 껌에서 많이 들어봤던 그 이름이죠. 예, 스피아 민트. 그 껌, 롯데 껌에 나왔던. 그 다음에 요거는 페퍼민트.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모히또에 많이 올려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 애플민트.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의 허브가 들어왔습니다. 요것도 다 모두 당연히 노지에서 월동하는 식물은 아니고요. 예, 따뜻한 곳에서 예, 창가 쪽이나 그런 데서 해를 보시면서 키우는 허브입니다. 다섯 가지의 허브,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10cm 화분에 들어있고 1,5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떼샷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향 수선화가 들어왔습니다. 일반 수선화는 무슨 마이크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요거는 향 수선화는 약간 엄지손톱만한 꽃망울이 약간 둥그스름하게 핍니다. 예. 일반 미니 수선화 떼떼나 왕수선 같은 거는 약간 이렇게 뾰족뾰족한 표창 모양으로 피는데 별 모양으로 이 예, 향수선은 동글동글한 모습으로 꽃망울이 진다는 거. 아직 피어난 모습이 없고 예, 제가 팻말을 농장사장님도 꼽아주시질 않아가지고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향수선화 가격은 한 포트에 2,500원이고 구구는 뭐 큰 것들은 두 개, 작은 것들은 뭐 세 개 분할되는 모습으로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향수선화. 향기가 일반 수선화보다 훨씬 강하게 나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향수선화라고 지어진 것 같습니다. 네, 향수선화 가격 2,500원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4cm 화분에 들어있는 네, 로즈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사이즈 24cm 화분, 8치 화분에 이렇게 들어차 있고 둥그스름하게 동그랗게 예쁘게 모양이 다듬어져 있는, 외목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다듬어져 있습니다. 다른 거를 보여드려도 모두가 외목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둥그렇게 위에 모양을 자리 잡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관으로 아래에서부터 가득 들어찬 것보다는 이렇게 외목대로 하시는 게 아래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키우고 자라는데 훨씬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로즈마리 24cm 화분에 들어있는 가격은 한 화분에 2만원입니다. 노지에서 월동은 되지 않는 예, 로즈마리. 남부 끝자락 같은 데서는 월동된다고 하는데 중부에서는, 노지에서는 안 됩니다. 봄, 여름, 가을은 가능하지만 예, 한겨울에는 실내 예, 통풍이 되는데 있으셔야 합니다. 로즈마리의 가격 이렇게 2만원입니다. 예,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21cm 화분에 들어있는 철쭉 중에 태양이라는 종자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진한 분홍색인데 거의 빨강에 가까운 듯한 예, 진한 분홍. 이런 식으로 21cm 화분에 하나를 떼서 보여드리면 이 정도로 폼이 잡혀 있고 아래에 목대가 좀 올라가면서 자라있는 듯한 모습. 예, 꽃망울을 보여드려도 이런 식으로 한 20에서 30개 이상 자리가 잡고 있고요. 엄지손가락 대봐드리면 이 정도의 사이즈. 꽃이 좀 핀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꽃들이 일반 철쭉꽃 모양입니다. 엄지손가락 대봐드리면 이 정도의 모양. 입장이 한 5개, 6개로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꽃술이 나오고 색상은 이렇게 진한 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꽃망울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따글따글하게. 철쭉 태양의 가격은 한 화분에 18,000원이고요 이것도 서양 철쭉, 아젤리아 종류과라 노지에서 그냥 월동되는 철쭉은 아닙니다. 노지에서는 조금 힘들고 예, 봄, 여름, 가을은 괜찮지만 한겨울 영하 5도 이상 요럴 때는 노지에서는 힘들어요. 하지만 베란다나 아니면 거실 같은 데서 약간의 일조량만 있다면 이렇게 계속 매해 봄에 꽃을 보면서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철쭉 중에 태양이라는 종자 가격 18,000원입니다. 좀 핀 모습 다시 한번 접사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약간 희귀 종자의 고사리가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10cm 포트에 비닐이 씌워져 있어서 꼬불꼬불 약간 블루스타 고사리나 혹은 아비스 고사리를 약간 믹스해 놓은 듯한 색감과 잎사귀의 모양. 그런데 고급 희귀 고사리라 가격은 한 포트에 12,000원입니다. 이름은 다바나 고사리라고 하네요. 10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풍성하게 되어 있고 비닐을 한번 벗겨서 보여드려도 살짝 벌어지고 나면 이런 느낌. 굉장히 풍성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다바나 고사리. 가격은 12,000원으로 비싸지만 잎장의 개수나 풍성도를 보면은 다복하니 굉장히 짱짱한 모습입니다. 다바나 고사리. 이것도 당연히 공중습도가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 키우셔야 잎사귀 마름이나 타 들어가는 현상이 없을 겁니다. 다바나 고사리 가격 12,000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작약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토종 작약하고는 색상과 꽃 모양이 좀 다르죠. 토종 작약들은 약간 연분 홈빛이나 신색감들이 나는데 이렇게 요거는 굉장히 진한 와인 색깔이 도는 이런 색상의 꽃이 핀다고 농장 사장님께서 팻말에 색상도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 키우는 법, 영하 28도까지도 견디고 양지에 심는 게 좋고 반양지, 그 다음에 50에서 80cm까지 키가 크며 5월, 6월쯤에 꽃이 핀다고 아주 친절하게 모든 설명들을 간단히 다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붉게 와인색으로 피는 작약. 아직 꽃은 피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팻말을 색상으로 구분하시게 꼽아주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요 종자의 작약 가격 저렴하게 2,500원 나갑니다. 일반 토종 작약이 요만하면 훨씬 저렴하겠지만 이 작약 자체는 아마 다른 가게에서 훨씬 비싸게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렇게 조그마하지만서도 요런 와인 색깔의 예쁜 작약 가격 2,5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노루귀라는 야생화도 10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작약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야생화이기 때문에 영하 한 30도까지도 견디고 키는 10에서 25cm 정도로 자라며 꽃은 4월, 5월쯤 반음지에서 키우시는 게 좋다고 나와 있죠. 그다음 여기 딱 보시면 노루귀 색상 랜덤이라고 보통 써 있습니다. 그죠? 이게 흰색 혹은 이렇게 보라색, 그 다음에 저번에 나오는 거 보니까 분홍색도 피기는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뭐 두세 가지의 꽃들이 어느 색이 필지는 저희도 장담을 못 드려요. 물론 이렇게 아예 꽃이 피어 있는 거를 구매를 해 가시면 아 이 색이 피는구나 라고 하고 알고 가시겠지만 안 피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색이 필지 모른다는 거 꼭 알고 구매를 해 가셔야 합니다. 노루귀의 가격 역시 작약과 동일하게 한 포트에 2,500원씩 나갑니다. 요것도 4월에 핀다고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싹들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면서 꽃망울들이 이런 식으로 적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풍성히 피어 있고 뭐 그렇게 피어 줄기들이 많이 올라온 모습은 아닙니다. 때샷으로 보여드려도 팻말만 보이지 줄기랑 그런 싹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팻말 한 번씩 이렇게 사진 한번 접사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왕 수선화 들어왔습니다. 일반 미니 수선화 떼떼라고 부르는 것보다 꽃 자체가 훨씬 크게 자라서 이름 자체가 왕 수선화라고 불리웁니다. 구근도 지금 떼떼 수선화보다는 더 크게 자리 잡혀 있는 것 같고 10cm 화분에 이렇게 삐죽삐죽 싹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장님이 화분마다는 아니어도 이렇게 팻말 하나를 주셔가지고 제가 꽃 모양이 나중에 피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 한번 비춰봐 드리고요. 색상은 노랑색으로 이렇게 왕수선화라는 꽃입니다. 왕수선화의 가격 한 포트에 3,500원입니다. 3,500원. 그 다음에 일반 미니수선화 때때가 꽃 화경이 한 요만한데 왕수선화는 꽃 화경이 한 이 정도가 됩니다. 네.
색상은 이런 색상이고요. 왕수선화 가격 3,500원. 구근이니까 노지에 심어서 월동도 가능하고, 예, 화분으로 하실 때는 그래도 실내 베란다나 거실 같은 데 선선한 곳에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왕수선 가격 3,500원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 수선화입니다. 좀 전에 왕수선화보다 확실히 구근의 사이즈도 조금 작고, 싹은 뭐 올라오시는 걸 보시면 왕수선과 미니 수선이 뭐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미니 수선은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가격이 왕수선보다 1,000원 싼 2,500원씩 나가고 있고요. 꽃은 왕수선하고 모양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꽃 크기가 훨씬 작고, 왕수선 화보다는 꽃 개수가 조금 더 많이 피기는 합니다. 네, 색상도 이런 색상이라는 거. 가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수선화 가격은 2,5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구근류들은 조금 빠르게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무수칼이라는, 예, 구근 식물이고요. 이런 식으로 작은 엄지손가락만한 구근들이 세 알이 심어져 있고, 싹이 올라와서 여기 보시면, 예, 꽃망울도 맺혀져 있습니다. 저 꽃망울들이 피어나면 이런 꽃이 핀다고 농장사장님이 또 사진 하나를 보여주셔서 이렇게 청보랏빛으로 되는 무수칼이입니다. 흰색으로 피는 무수칼이도 간혹 입고가 되긴 하는데, 지금은 다 저 청보랏빛으로 피는 무수칼이만 입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수칼이도 한 포트의 가격은 10cm 포트 2,500원입니다. 무수칼이 다시 한번 이렇게 사진 접사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히아신스, 예, 또 입고가 되었고요. 색상은 분홍색, 보라색, 흰색, 예, 적색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화분에 분홍색은 분홍, 분, 보라색은 보, 흰색은 흰, 적색은 적이라고 써놨습니다. 예, 혹시라도 박스에서 구매하실 때 빼가지고 이렇게 옆에 글자가 뭐라고 써있나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팻말에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상이 더 있기도 하지만, 저희 가게 딱 들어온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분홍색 요 색상으로 필 거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이런 색상으로 필 거고요. 그 다음에 흰색 이런 색상으로 필 거고요. 그 다음에 적색이라고 칭해지는 거는 이렇게 진한 분홍 혹은 옅은 빨강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이런 색으로 필 겁니다. 예, 히아신스 구근 모양은 다 동일하게 이런 식의 모양으로 생겨 있고, 가격은 색상에 상관없이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히아신스는 가격 모두 2,000원입니다. 예, 이것도 무수칼이 미니수선화 왕수선화랑 다 동일하게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노지에 심어서 월동은 가능하고, 예, 화분으로 보관하실 때는 그나마 베란다나, 예, 거실에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선한 곳에, 예, 습하거나 썩지 않게 보관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모두 색깔에 상관없이 2,000원입니다. 2,000원. 히아신스는 2,000원.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아젤리아 서양철쭉 중에 금황이라는 철쭉입니다. 예, 꽃은 이런 식으로 분홍과 흰색이 믹스 돼가지고 꽃이 피고요. 예, 철쭉꽃은 얼추 꽃 모양은 비슷하니까, 예, 작년에 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떤 꽃이 피는지 또 색감도, 예, 상상하면서 그려질 거리라 생각이 듭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아젤리아 철쭉 금황은 한 포트에 2,5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청양이라는 철쭉, 예, 요것도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동일하게 2,500원입니다. 예, 흰색입니다. 청양은 흰색, 금황은 아까 저 흰색과 분홍색이 믹스되어 있는 색입니다. 둘 다 서양 철쭉 계열이라 노지에서 그냥 월동은 힘들고요. 봄, 여름, 가을은 괜찮지만 겨울은 이왕이면 실내 베란다나 거실 같은 데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금황과 청양 둘 다 가격은 2,5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입고 된 거 대충 찍어봐 드린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기존에 있던 거지만 아직 남아있는지 궁금해 하실 법한 식물들을 또 빠르게 좀 찍어봐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미시즈 폴락. 가격은 8,000원이고요. 이렇게 15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초콜릿이라는 펜시 제라륨. 요것도 15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마담 살롱이라는 화이트링과는 다르게 약간 주황색 같은 분홍 같은 꽃이 핍니다. 요거의 가격 역시 15cm 화분 8,000원. 요거는 디스팅션이라는 또 펜시 제라늄이고 요것도 15cm 화분에 요렇게 들어와 있고 가격은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랜디 제라륨 요것도 15cm 화분에 요렇게 들어있고 요거 역시 가격은 8,000원입니다. 뭐 나비가 날라앉은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랜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해피소우시라는 랜디 제라륨, 펜시 제라륨. 요것도 15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동일하게 8,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화이트 링이라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요것도 유럽 제라륨 종류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색이 꽃 피는 색이 아까 마담 살롱하는 다르게 신색의 분홍 테두리가 되어져 있는 꽃이 핍니다. 화이트 링의 가격은 8,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12cm 화분에 들어있는 별수구 재입고된 건 없고 가격은 한 포트 12cm 화분에 들어있고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썸머 트위스트 혹은 뭐 스텔라 제라늄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폭죽처럼 삐쭉 올라와가지고 꽃이 펑펑펑 터지듯 피는 썸머 트위스트 10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 지금 썸머 트위스트는 요것도 지금 재입고된 건 아니라 총 수량이 한 40포트 정도밖에 없습니다. 많은 수량이 있진 않습니다. 색상 흰색도 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부카 제라륨 10cm 화분에 들어있고 색상 요것도 한 두 가지 세 가지쯤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비 제라륨의 계열 이부카 제라륨 요거는 가격이 7,000원입니다. 7,000원. 요것도 수량은 한 30포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찍고 다음 또 궁금해 하실 만한 거 찍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12cm 화분에 들어있는 캄파눌라 한 화분에 7,000원씩 나가고 12cm 포트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화요일날 입고돼서 아직 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캄파눌라의 가격 12cm 가격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피나타 보르니아 15cm 화분에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표창 모양으로 위를 향해서 꽃이 피는 피나타 보르니아 굉장히 꽃망울이 많이 잡혀있는 모습이고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애니시다 이렇게 꽃망울들이 쭉쭉쭉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애니시다의 가격은 15,000원입니다. 하나를 빼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외목대는 아니고 여러 목대로 돼가지고 가지가 벌어져서 이렇게 꽃망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정도 뭐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거 또 살짝 쿵 찍어봐 드렸습니다. 아, 보라사리도 15cm 화분에 들어가 있고 한 20포트쯤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입고되진 않았고 많은 수량 없으니까 내일 구매하실 분들은 오셔서 보라사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보라사리의 가격은 한 포트에 15,000원입니다. 네, 보라사리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12cm 화분에 들어있고 가끔은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긴기야난 이렇게 오늘도 재입고는 안 됐고 이게 기존에 있던 것들 지금 약 20포트밖에 이것도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요 촬영을 안 해봐 드리면 댓글로 남았나 안 남았나 많이 여쭤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찍어봐 드릴게요. 긴기야난 이렇게 피고 한 화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꽃망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적은 것들도 이렇게
한 10개에서 15개쯤 있고, 진짜 많이 올라온 것들은 막 15개에서 20개쯤도 이렇게 잘 고르시면 꽃대가 많이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따뜻한 낮에 향기가 더 강하게 난다고 하는 긴기야난입니다. 오전과 오후보다 대낮에 예, 따뜻한 온도에 해가 많이 찔 때가 향기가 더 강하게 난다고 합니다. 긴기야난의 꽃 모습 이렇게 접사 한번 잡아 드리면서, 아, 벌브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분을 뚫고 나올 정도로 그득 들어차 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가격은 긴기야난의 가격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 예, 떼샷으로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3년 2월 10일 예, 금요일날 경매 식물들 입고된 거 요거저거 찍어봐드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날씨가 조금 포근하고 따뜻한 편이라 오늘 뭐 비가 오고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추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23년 2월 11일 토요일 날 오전 한 9시 반 전후 해가지고 제가 또 실시간 방송하면서 오늘 뭐 찍어드리지 못했던 것들 뭐 요거저거 더 찍어봐 드리면서 수다를 즐겨볼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눈호강과 힐링 조금이라도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이쪽에 동그란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영상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TV 식물아빠 여광일이었습니다.